よかったです. 그리고 다음에 제가 불렀던 이 순간이라는 노래는요, 제 친구 마이큐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할 건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요. 제가 지금 어디에 살죠? 한국에? 지금 한국은 어디에 살죠? 서울? 서울이죠? 서울. 서울ですよ 네. 서울에 산다 치고. 서울에 住んでるってことにしまして. 서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 역시 마이큐 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2부의 Love Song for You 2부의 시작을 마이큐 씨의 오 서울이라는 노래로 즐겁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좀. 마이큐 씨, 아우 수트가 멋있는데요. 수트가 갖고이 됐네. 아, 오늘 도쿄를 위해서. 네,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앞에 얘기했던 이 좋은 노래들을 써주고 그리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동경에 저랑 같이 무대를 함께하기 위해서 와준 제 친구 마이큐입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직접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싱어송라이터 마이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큐 씨는 다 아시겠지만 저랑 군대 생활을 같이 한 친구입니다. 네. 조성. 네. 皆さん 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マイキュー 君は 僕と一緒に 軍隊 생활을 してました 中性. 네, 군에서 얻게 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동생이 됐어요. 자, 네. 네. 이제 마이큐 씨의 어떤 우리가 노래를 들어봐야 될 텐데. 들어볼까요? 네. 근데 제가 좀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요. 마이큐 씨가 제대하고 내신 앨범이 3집 앨범인데 그 앨범에서 끝인가 봐요라는 마이큐 씨의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경 아레나홀에서 그 노래를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불러 드릴 거예요. 그죠? 자, 마이큐 さんの歌をそろそろ聞きたいですよね。で、僕から簡単に説明しますと、マイキューさんは除隊してから3枚目のアルバムを出しました。その中のタイトル曲の終わりですね、クッチンカバよという曲があります。それをこの横浜アリーナで初めて披露してもらいます。 네. 마이큐 씨가 이제 메인대로 가시는 동안, 네. 좀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마이큐 さんが 메인부대에 移るまでに ちょっと時間かかりますよね。 네. 마이큐 씨? 마이큐 씨? 공유사? 공유사?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자, 사실은, 네.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ちょっと今言うことを思い出せませんでした. 자, 마이큐 씨 준비되시면 저한테 준비되기たら 言ってください.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잠깐 잠깐 물러나고요. 우리 마이큐 씨의 멋진 노래 끝인가봐요를 여러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では僕はちょっとここで失礼しますね。皆さんはマイクさんの素敵な曲終わりですねを聞いてください。